스트링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다른 언어와 달리 러스트에서는 스트링의 인덱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헬로우에서 첫 번째 제로 H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이건 에러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스트링 레인지 슬라이스죠. 이런 식으로 칠합니다. 보시면은 헬로가 있고 헬로에서 0에서 3이면 0, 1, 2를 말하기까지만 되는 거죠. 0, 1, 2, str까지가 퍼스트 캐릭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캐릭터 하면 str 여기에 리턴됩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섯 번째 것을 내가 뽑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5를 넣고 얘가 6이 되면 그렇게 되면 뒤에 거는 포함되지 않고 앞에 거는 포함되니까 다섯 번째 것이 리턴돼서 나오죠. 그럼 strin, n이 리턴돼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의 이렇게 레인지를 지정하는 거, 이 데이터 타입이 바로 str입니다. str. 요거랑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이걸 컴파일해 볼까요? 이것만 컴파일해 보자. 이게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컴파일하고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가 리턴돼서 나오고 있죠? 제가 n이라고 했었는데 g가 나왔네요. 0, 1, 2, 3, 4, 5 g가 맞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트링 캐릭터 볼까요?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브람 헬로.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만 뽑아서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트링 닷 캐릭터 메소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hello가 리턴돼서 나오죠. 다음에 스트링 슬라이스 펑크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say hello가 받는 것은 str string slice입니다. 그죠? str이고 그리고 볼까요? u라고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 놓은 게 static str을 만들었습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라이프타임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string slice 얘를 into를 넣어서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into도 스트링 슬라이스를 str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into예요. 그래서 say hello 해서 스트링 슬라이스 얘를 say hello에게 리턴하고 옮겨주거나 아니면은 얘를 스트링 얘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스트링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스트링의 요것과 요것은 좀 달라요. str은 다릅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미묘하게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내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요거는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포인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면은 얘가 여기 와서 str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입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지원하는 것이 타입캐스팅 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타입 호리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별도 에피소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닫아 놓고 스트링 캐릭터를 봤던 거죠. 그리고 스트링스 펑션 마지막으로 스트링 컨캐트 방식입니다. 푸와 바 두 개를 합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A를 먼저 스트링 요걸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B 얘를 합쳐줘야 돼요. 왜냐니까 얘는 지금 str이에요. 얘는 str이고 얘도 str이죠. reference str인데 이 str은 스트링하고 달라요. 스트링은 힙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이 스트링 요 형태이죠. 요 스트링 어디라고 적어놔요. 이게 다시 볼까요? 스트링 얘는
is at him. 이고 and can be 뭐 increase라고 해야 되나요? increase or decrease in its size. 사이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str은 그렇지 않아요. str the size 저거죠. the size of str is fixed. 줄어들어 있어. 딱 확장 완전히 요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딱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이 녀석과 B라고 하는 이 녀석을 통해서 별도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 뭐냐는 거죠. 이 만들어지는 C. C의 데이터 타입이 STR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러스트 프로그래밍을 설계한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 이유도 따로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B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만큼 얘만큼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그 커진 것이 C라고 하는 variable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Rust라고 하는 언어가 내부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